그래, 내일도 수고해라. 모기 잡았다. 차 어디 가니? 그러니까 방학 때 놀 생각하지 마. 진짜 따라가야 된다, 그거. 모기가 또 있어요? 아니, 나 이거 진짜. 야, 요즘은 기본 예상도 맞춰지는데? 1600은 뭐야? 몇 인치 쓰고 있는 거야? 800? 그래픽 드라이버 깔아. 그래픽 드라이버 깔면은 뭐 정상으로 돌아오죠. 야, 포맷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잖아, 몇 개씩. 포맷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뭔 또 하트가 뜨니? 좋겠지. 근데 가격 비쌀걸. 참고로, 하스웰 새로 나오는 거, 옥타코어로, 그러니까 6개로 나오죠. 코어가 6개 i7으로 i5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비쌀 거야. 예상 가격이 100만원이 넘나. 100만원 CPU 메인보드 램 100에서 200 정도. 근데 업그레이드 언제 할지 모르겠어. 하스웨어를 건너지고 스카이로 가던가. 스카이가 완전 새로운 CPU고, 근데 그거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원래 스카이가 2015년이었는데 지금 다 미뤄져가지고 하스웨어 2가 내년이고 스카이는 뭐 내후년 같아. 7센치라는 게 뭐야? i3는 거의 그거는 뭐 일반 PC용이다? 사무용? i3로 뭘 기대한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지? 그니까 그게 i7만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 99달러? 그게 뭔 얘기예요? 자기 회사 위치 찾는 법? 이게 뭐지? 아, 자기 회사는 맵으로 찾으면 되잖아, 맵으로. 나라만 알면. 어떤 나라에 회사가 있는데요? 야, 그거밖에 안 돼? 어, 내게 무슨 시지? 내 것도 그 정도인가? 너도 추티냐? 열심히 해. 뭐야? 그게 우리나라에 같은데? 누군지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인데 핑 보니까는 왜 그랬냐? 여기 어디야? 에이핑크 박철웅은 뭐야? 동네 사람이라고? 어디 살길래?
외국애들? 그러면 그 중국 아니면은 아시아 쪽이야. 그쪽에 살아? 먼 데서 사네? 방송국 하고? 하기야 뭐 합숙하던가? 아무튼 또 저거 해서 해놔야지. 블랙박스로 완전히 채팅창 보는 도중에 와가지고 대처를 못했지 아예. 친구 누나? 확실한 정보니? 혜정씨 이렇게 먼 데서 살아. 보통 서울권에 살대. 세종에서야 서울 갈려면. 아무튼 적당히 하세요. 안 걸리겠지 했다가 걸리면 더 피해보지. 적당히 그냥. 갈아타. 신경 좋지 않아. 과적은 과적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가는 게 좋긴 한데. 워낙 안 눌러서 몰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유튜브에 제가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를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은 나와요. 그 기초 강좌 거기 보면 돈 어떻게 번지 알 거야. 심심하면 보세요. 유튜브 올려놨어. 이제 CD는 잘 나가면 돼. 장식장으로 그거는 속성 들어가가지고 그 DLC 보면 있다. 그래? 거기 그 집안 무너지겠다 야. 동그랗게. 아니 연예인 왜 비판했어? 용달님은? 비판의 그 뭡니까? 아이돌들 어떻게 봤어? 좋게 안 봤다? 근데 뭘로 바뀐 겁니까? 진짜로? 뭘 보고 나서 갑자기 에이핑크로?
아, 나 컴퓨터 재부팅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낮부터 계속 켜는 컴퓨터 업로드 하냐고.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아,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됐구나. 내가 일부러 막 찾아서 뭐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보통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경우인데. 요즘 아이돌들은 오디오보다는 비디오형이죠. 많이 했네 이 사람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거가 맞아요. 음악으로 나도 모르게 들었다가 딱 봤는데 괜찮죠? 그럼 계속 찾게 되는 거지. 준경력제. 누구 하나 알면은 점점 또 이제 많아지죠. 내 취향에 따라서. 요즘 뭐 여자 아이돌 애들이 뭐 한두 명이에요. 난 이름도 다 몰라요. 아마 실제 유럽이면 셀 거야, 벌금이. 실제로.